예, 이번에는 김병준 선생님이 국립중앙도서관 LOD에서 스파크 RQL로 쿼리를 날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쭉쭉 나갈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생각보다 이것저것 얻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서지 LOD라는 거를 제가 연초에 카이스트에서 한 겨울학교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었고, 주변에 이제 필요한 연구자 선생님들이 이제 있으면 제가 뭐 쿼리도 좀 짜드리고 했었는데, 아마 오늘 다할순 없고, 아마 앞으로 제가 기술 담당이라서 서브워드 했던 것처럼 조금씩 그냥 이제 소개하는 제도를 만들,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LOD.NL, NL.GO.KR, 이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 LOD라는 건데요. LOD라는 게 뭐냐. 그래서 조금 간략히 설명을 하면 이제 링크드 데이터인데, 웹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개별의 고유한 아이덴티파이어, 그래서 고유 인식하는 식별자를 주고, 거기에 연결된 링크 정도를 부여해서,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철학하에 링크드 데이터인데, 그것이 오픈되어 있는 공개된 링크드 데이터고요. 아마 뭐 링크드 데이터는 국내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법무부나 이런 곳에서도 링크드 데이터 요즘에 오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거는 국가서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거나 혹은 책이 나오거나 하면 납본이라는 걸 합니다. 뭐 납본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납본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 책이 나오면 그 책을 두 권인가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을 보내야 돼요, 무조건. 그거를 납본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내에 나온 책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과거에 ISBN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고유 정보가 없던 시절에도 가지고 있던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 머신 리더블한 데이터 형식으로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연구 보존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를 마크 형태라고도 하고 DBMS 형태로 이제 IDF 형식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김바로 선생님께서 이제 자주 강의하고 윤대리님도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웹상에 링크드 오픈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데이터가 정말 방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책, 전자책 포함해서 뭐 잡지, 전기 간행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의 뭐풀 테스트를 우리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른바 서지 정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누군지, 언제 나왔는지, 그리고 목차 정보까지도 간단하게 볼수 있거든요, 국립중앙도서관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이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는 쿼리, 질의문을 우리가 잠깐 배울 건데요. 그거를 이제 IDF 형식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쿼리를 스파클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더니 이게 스파클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스파클 형식으로 읽을 수 있는데, 국가서지 데이터를 들어가면 스파클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건데요. 다시 자 들어가 볼게요. LOD.NL.GO.KR 들어가서 뭐 API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스파클이랑 아예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엔드포인트를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스파클 쿼리를 써서 쿼리를 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요청을 하면, 쿼리를 써서 요청을 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브밋이라는 클릭을 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 스파클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이 사이트에서, 국가서지 데이터에서 질의 형식 해가지고 쭉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간 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하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예시로 맛보기만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왜 했냐면, 우리 방송에 출연했던 성대 최진덕 선생님이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지난달에 잠깐 제가 짰어요. 그래서 최진덕 선생님께서 현재 지금 신동아라는 잡지죠, 동아일보 계열사에서 나온 5, 60년대, 70년대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 잡지를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서지 정보를 자기가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고 싶은데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클릭해서 해야 된다. 귀찮다 그래가지고 서지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파클에서는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선언문인데 프리픽서라 그래서 미리 선언을 해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일단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자세한 설명은 일단은 신동아라는 텍스트를 가져오려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동아라는 텍스트를 가져오고 싶은데 연속 간행문이어야 돼요. 연속 간행문이라는 건 잡지 같은 것이죠. 신동아는 그 매월 나왔으니까 그 매월 나오는 잡지이니까 장르는 잡지 연속 간행물로 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퍼블리셔는 동아일보사야.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나온 걸 해줘. 그리고 언제 나왔는지 이슈, 언제 발간이 됐는지 그거를 데이트라는 변수로 만들고 그다음에 IDF 라벨은 제목이에요. 제목도 라벨이란 변수로 만들어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을 어떻게 걸었냐면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라벨 제목이 신동아 거나 그리고 요 막대기가 5호 조건이거든요. 한자로 신동아라고 적힌 걸 REGEX는 정규 표현식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어렵죠.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활용해서 신동아 한글로 신동아 혹은 한자로 신동아를 찾은 다음에 데이트는 이게 최대 50건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단 64년도에서 66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나온 걸로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오더 그러니까 그 뭐죠? 정렬을 데이트 순으로 해줘 날짜 순으로 해줘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여기다 복붙해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서브밋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래서 데이트 언제 나왔고 라벨 이 정보 제목은 어떻고 이게 좀그 국가서지 데이터의 한계인데 신동아 1호, 2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호에 대해서는 또 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구별한 겁니다. 어떤 데는 한자로 신동아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한글로 신동아라고 돼 있는 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최인덕 선생님은 요 링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링크를 알고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다양한 그 서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몇 페이지짜리고 이게 1호라는 거고, 그래서 이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뒤로 다시 가서 요거를 리절트 타입을 HTML이 아니라 CSV로 하고 서브밋을 하면 CSV 파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해줘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서 보면 아마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링크들이 한꺼번에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걸 왜 한꺼번에 안 하냐, 수신연출 안 하냐 했더면 이게 최대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연도별로 좀 잘라서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음 연도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 64년이 아니라 뭐 66년부터 끝나는 걸 70년으로 바꿔서 한다거나 그래서 쿼리를 좀 제한이 있어서 쿼리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쿼리를 보내서 한꺼번에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가 아니라 이거를 파이썬 코드 안에 심어가지고 자동으로 돌릴 수 있게도 할수 있습니다. 루프 문으로.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요런 것의 뜻 같은 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대체.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건요 정도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드릴 게 있나요? 해주실 게 있나요? 저도 뭐 수업에서 저는 이제 국가서지 거는 안 쓰고 보통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거 저는 아이유 온톨로지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보통은 수업을 진행하긴 하는데 실제로 방대한 데이터에서 하는 게 훨씬 좋죠. 실습해 보는 것도 곧장곧장 피드백 나오고 다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안타까운 게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이게 결과값이 총 100개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이게 아마
어떤 서버의 그 부하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제가 알기로는 100개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요거를, 예제. 그래서 여기 예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네, 50개인가 100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볼 텐데, 하여튼 제한은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네.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데이터 불러 요거 단편적으로 불러오는 거는 아마 다음 그 API로 불러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예, 결과는 최대 100개까지만 지원합니다. 여기 적혀 있네요. 100개. 네. 제 기억이 맞네요. 그래서 네. 이제 스파크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 연계를 같이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뭐 그것도 다음에 네, 기회 되시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API를 제가 또안쓴게 방금 그 작업할 때 API는 그 여기 그 요청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이 좀 제한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복잡하게 뭐 신동화 뭐 아까 뭐 여러 옵션들을 제가 줬잖아요. 그 옵션에 맞는 걸 쿼리로 했는데 API는 뭐 제목이나 키워드나 그래도 몇개 제한이 있고 이것도 결과가 10개밖에 안 나와요. API 심지어 10개밖에 안 나와서 그런 제한이 이건 좀 아쉽습니다. 네네. 기본 이거는 그냥 리미트 입력해 주는 거 아닌가요? 디폴트 값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결과 최대값이 10 이하, 그러니까 예, 10개밖에 안 나오죠. 최대가. 네네네. 이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서버 많이 그 힘드신가 사실 보다. 네, 쓸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이거 되게 네네. 예, 좋은 그나마 그래도 스파크는 100개씩은 나오니까 그래도 스파크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저도 강의 때 사용을 하다가 저는 어느 시점부터는 위키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김바로 선생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소재 LOD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교육적인 목적에서 학생들하고 이런 쿼리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LOD 중에서는 규모도 가장 크고 그리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국가소재 LOD는 약간 좀 LOD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나 아니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걸 전제로 했을 때 문헌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게좀 한계. 무슨 말이냐면 LOD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좀 영역이 다른 지식들이 서로 연계하고 관계 맺는 그런 것들이 많고 풍부할수록 재밌는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서재 LOD보다는 사실은 위키데이터가 훨씬 재밌습니다. 위키데이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위키피디어에 온갖 잡다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한 LOD인데 이상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질문들을 하면 거기 맞춰서 또 출력되는 결과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김명윤 선생님이 이거를 좀 계속 이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시작은 국가서재 LOD로 시작하시되 나중에 맛보기로 위키데이터 같은 것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또할 일이 추가된. 네. 같아요. 사실 역시. 위키데이터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위키데이터를 쓰지 않는 이유가 위키데이터의 뭐 기본 스키마, 뭐 언제 태어났냐, 어디서 태어났냐, 뭐 2층은 뭐냐, 요 정도까지는 그나마 어느 정도 합의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조금만 복잡하게 가면 뭐 아빠가 누구냐, 뭐 사촌이 누구냐, 뭐 누구랑 싸웠냐, 뭐 어디서 싸웠냐, 무슨 전쟁이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의미적으로 복잡하게 되면 이 스키마가 난잡해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스키마 등록을 되게 자유롭게 해놓더라고요. 그 덕분에 동일한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키마들이 병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정리가 잘안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뭐, 기본 정보는 상관이 없는데, 기본 정보 이상으로 갔을 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저는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시멘틱 데이터를 설계 구축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난잡하게 나오면 좀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만든 걸로 우리의 아이유로 하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최초의 기본 정보들 뭐 접근할 때에는 위키데이터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사실 위키데이터보다 디비페디아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디비피디아 최고죠. 위키디아도 괜찮죠. 뭐 그거는 더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주간 DH 이제 고정 멤버가 되신 조원희 선생님을 모시고 네, 표정 연기 좋으신데요? 마치 처음 들었다는 듯이. 저희 다 합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네, 저희끼리 네, 진지한 대화를 나눠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그럼 싸우는 건 김박으로 조언이가 될것 같은데 왠지.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